안녕하세요, 허재입니다. 치과에서 진료를 마친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? 미백 치료를 한 고객이라면 미백 유지를 돕는 제품이 필요할 것이고, 시린니가 고민인 고객에겐 시린니 케어를 돕는 제품이 필요할 것입니다. 만약 스케일링이나 미백 시술 혹은 임플란트를 한 뒤 미백 치약을 선물 받았다면 치아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미백 치약을 사용할 것입니다. 그럼 치약을 사용하는 동안 치과에 대한 좋은 인상이 오랫동안 남을 수 있겠죠. 반대로 치과 원장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백 치약을 판촉물로 제공하거나 판매했을 때 시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컴플레인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여기에 제품의 질과 가격까지 좋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요. 실용성 좋고 가성비 좋고 고객과 치과 원장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뷰센 미백 치약과 시린니 S 치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뷰센 H는 치아 구성 성분인 HAP가 5%나 함유되어 있는 치약입니다. 치아가 시리거나 예민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인데요. 그리고 뷰센 7, 과산화수소가 0.75% 함유된 미백 치약으로 치아의 착색 물질을 제거해 치아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. 치아에 약한 착색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. 다음으로 뷰센 15에는 과산화수소가 1.5% 함유되어 있는데요. 뷰센 7보다는 좀 더 강한 미백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. 마지막으로 뷰센 28. 28이라는 숫자는 과산화수소 함량이 2.8%라는 의미로 미백 치약 4가지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미백 효과를 자랑합니다. 뷰센 미백 치약에는 미백 유지 성능인 메타인산나트륨, 즉 SHMP를 함유하고 있어 재착색 방지 효과에 탁월하다는 겁니다. 특히 미백 시술을 받은 고객들이 이 미백 효과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다는 것이죠. 자, 그럼 뷰센 미백 치약을 실제로 사용해본 고객들의 후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저는 치아가 예민한 편이라서 미백 치약 선택에 고민이 많았는데요. 이 치약은 여러 단계로 돼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더라고요. 우리 집은 모든 가족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. 흡연으로 치아 색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미백 치약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. 진료를 받고 났더니 미백 치약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미백 치약이라고 하면 조금 텁텁하고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있었는데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뷰센 치약을 써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. 네, 이번에는 뷰센에서 시린니 케어 치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에 보완적인 역할로 추천해드리는 제품이기도 하고요. 판촉물로서도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제품보다도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치약입니다. 뷰센에스 시린니 케어 치약의 핵심 성분, 인산삼 칼슘입니다. 뷰센에스 시린니 케어 치약에는 인산삼 칼슘이 19%나 함유되어 있어 노출된 상하 세관을 메우고 치아 표면을 강화해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. 실제로 뷰센에스 시린니 케어 치약을 사용한 뒤 치아 표면을 관찰해보니 치약을 사용하기 전보다 인 2.3%, 칼슘 2.9% 함유량이 상승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치아 미백과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뷰센 미백 치약. 시린니가 고민인 분들 위한 뷰센에스 시린니 케어 치약. 원장님들과 고객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. 앞으로도 대노를 통해서 제품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